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첫 승을 거둔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소식으로 많은 야구 팬들의 얼굴에 웃음이 만개했는데요. 갈수록 야구 한류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FA 제도가 있습니다. 프리 에이전트, 말 그대로 자유계약 선수로 해외에 진출하는 건데요.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시즌, 대학 졸업자는 8시즌을 뛰어야 합니다. 타자는 매 시즌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장해야 하고요. 투수의 경우는 매 시즌 규정 이닝의 3분의 2 이상 등판하거나 1군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이 돼야 하나의 시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윤성민 선수도 기아에서 9년 동안 활동했기에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팅 시스템인데요. 프로 선수가 7시즌이 지나면 구단의 허락을 받아 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한국야구위원회에 이적료를 제시하면 그중 최고액을 제시하는 구단이 독점 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작년 11월 포스팅 입찰 금액으로 25,790만 달러를 제시한 LA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류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진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 선수로 데뷔하기 이전에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1호인 박찬호는 1994년 LA 다저스에 12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했고요.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시애틀 메리너스 구단이 계약금 15억 원이란 조건을 앞세우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 메이저리그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이윤지였습니다.